야, 이 취주여 이놈아. 세상에 남자가 태어나서 할 일 없어서 그 요녀 같은 숨소리도 거짓말인 김건희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돈 얼마나 받아 처먹고 있냐 이놈아. 내가 욕하는 거 또 고소 해봐 모욕죄로 임마. 취주여 이놈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. 너들 그 시월백 어디서 구해다가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다 그거 뜯어보고 다 사진 찍어놨다잖아. 니들보다 지금 우리가 수가 한 수 앞서가고 있어. 니들 검찰 따위가 서울의 소리 우리 전략 분석팀하고 어떻게 대응을 그래. 또 그러다 지금 역사의 심판도 그렇지만 네 후손의 심판을 어떻게 모면해 나갈래? 네 자식 손주들이 이 지금 영상이나 기사 취지오 이놈 윤석열 아니 김건희 똘마이 노릇했다고 다 나올 텐데 어떻게 자식 손주들 손주 며느리 자식 며느리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? 내가 그 요녀 김건희 곧 감옥 갈 여자 밑에서 내가 그 개노릇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? 과거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영상이나 기록이 안 남아가지고 네. 누가 찾아보지 않아 몰랐는데 지금 유튜브에 네 이름 치면 네가 무슨 일 했는지 서울의 소리만 해도 다 나와. 앞으로 살려면 후손의 심판이라도 두려워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지. 그 당장 좀 편하게 살겠다고 후손의 심판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들이 아 제가 취지오 저 윤석열 김건희 똘마니 취지오 놈 자식들이라고 학교 가서 알면 손가락질 안 가냐. 사람이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어도 자식이나 후손이 손가락질 당할까 못하는 거 아니야. 윤석열 김건희가 자식 없으니까 지금 개방나이 지도하고 있잖아 취지오 이놈아.